주유소 출입로 근처에 위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던 전남 곡성군의 화단이 정비됐다는 소식입니다. 윤문기 시민 기자입니다. 전남 곡성군이 조경으로 설치한 화단에 소나무와 간판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CNB 방송 지적에 대하여 곡성군청에서는 현장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새롭게 단장하였다고 합니다. 곡성군 오산면 15번 국도상 모 주유소 옆에 곡성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청주막골 공원 일부 시설인 심청효행길 화단에 있는 소나무와 간판 등으로 인하여 이곳 주유소에서 국도상으로 진입 시 좌측 시야가 소나무와 간판 등에 가려 양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시에는 현장 화단에 있던 소나무와 간판 시설물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많았으나 지난 7월경 CNB 방송 지적 후 소나무와 간판 등이 철거되어 깨끗이 정돈된 화단으로 바뀌면서 이곳 국도상으로 진입 시 좌우측 시야가 확보되어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사라졌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화단에 소나무와 간판이 교통 시야를 많이 가렸었는데 곡성군청에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그 민원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많은 지역 주민들은 군민들의 민원을 공무원 모두가 나 몰라라 한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곡성군청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험 요소가 즉시 해결되었다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하면서 지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윤문기입니다.